사람이 다 먹는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사장님과 아이들, 화이팅! 화이팅! 부장보다 패기가 없어. 부사장님과 부장님이 계시면 뭐 게임 끝이죠. 부부의 세계. 화이팅! 화이팅! 자연을 사랑하자. 화이팅! 아, 이건 쉽다. 아. 데뷔 이후 첫 1위 한 음악방송. 아? 우리가 처음 1등 한 음악방송사. 우리가 처음 PT를 했다고요? 우리가 처음 1등 했잖아. 우리가 연말에 아, 우리 하자.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옆에 에픽하이 했잖아. 돌아. 아! 지금 데보스님이 좋아하는 커피. 데보스님이 좋아하는 커피. 바닐라 에스프레소 밀크 커피. 아니 그럼 커피가 뭐가 있어 더. 패스. 아! 지범이 아버지의 지범이 아버지 애창곡 홍시. 홍시 우리 아빠 애창곡 어떻게 알았어? 지범이 복면가와. 지범이 복면가와 보름달 왕자. 오! 맞아. 오! 와! 오야! 지범이가 평소에 생긴 거. 지범이가 닮은 꼴. 닮은 거. 안무 춤대. 춤출 때 생겨난 별명! 로봇! 아 말고! 진화론의 특초! 지라논! 로봇 아니야 로봇? 아니! 몰라. 아 이걸 몰라! 저희 춤출 때 나왔나? 멤버 전원이 출연한 이장상사처럼 외고! 맞아. 오케이! 좋아! 잘 맞추겠어! 생일! 7월 31일! 맞다고! 오케이 승민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라고? 31가지 맛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상한 특이한 이분 소개팅! 넘어 우리 응원복! 우리 응원복! 아! 응원복! 응원복! 우리 응원복! 맞아 오 잘한다 이거 지범이가 안무 줄 때 생겼던 별명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예전에 너 알잖아 매체. 너 알잖아 어떤 매체에서 팬사인회그 춤추고 막 했던 그 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어 아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니까 아 길어 깜짝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부장님하고 지범 부장님 만약에 95점을 넘으면 90점을 드리겠다 아 둘 다? 둘 다 같이 해가지고 듀엣을 해가지고 뒤돌아 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어서 난 혼자여 모두 겁이 나지 잘하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해 나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해 좌절 한두 번 이제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조금 여행 간다면 어서 say carry on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 반은 동생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이 땡땡아 기존내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 흘리냐 산에 땡땡아 또 그치고 다시 뒤로 책임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 그냥 겁나서 덜컥거리 나서 그래 대충의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태어나고만 죽을 거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 믿을 수도 있다 내게 무서워서 아버지 날 벗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린이들에게는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지만 나에게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았어 너 무식하게 채찍지만 나에게 아무지 않은 상처를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 높인 걸 There is no other reason 겁이 나, 늘 겁이 나, yeah Can you see me now?
해보겠습니다. 자, 보스님. 일이나 열심히 하겠어. 아, 제가 클래식 전공 전에 잠깐 체험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무슨 거셨어요? 저 개인기 두 개 뺏겼거든요. 이거 이거라도 뺏어야 돼요. 어, 새로운 개인기? 제자리 멀리 뛰어서 뒤돌아 착지하기네요. 네네네. 아, 사장님 가능하세요? 사장님 두 명 누워 있는 건데. 세 개의 소름만. 오, 여섯 개는 그냥이죠. 혹시 사족보행이 개인기신가요? 재현 대리랑? 네, 네. 저는 재현 대리님 하는 거 보고 좀. 어, 근데 선발만 어. 뛰어서 침대로 가는 거. 자, 여기서 날면 인정. 자팔자팔돼. 아, 이분은 점프하고 앞구르기. 저 개인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그러면 나 하나만 뺏어보자, 한 네 개 봐. 윗입술로 원숭이 따라하기. 혓바닥을 올리지 말고 공기로. 술이 왜 하는데요? 아, 다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되나요? 저 혓바닥 여기 답니다. 오. 네? 나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랑 같은 화장실 쓰는데 갑자기 이제 급한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똑똑똑 하고 들으면 항상 보민이가 있어. 항상 그 굳은 표정으로. 왜요? 아,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난 좀 약간 상처를 받았지. 급한데. 아, 그치. 좀 약간 밝은 표정으로 나를 받아줄 순 없나. 급해 죽겠는데. 아, 급해 죽겠는데. 나도 하나 있어. 얘는 아무 이유 없이 내 얼굴 보고 웃는다니까. 난 그게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 보더니 시부더니 갑자기 막 빵 터져. 나 오늘 얘한테 좀 서운한 거 있었어. 얘 오늘 좀 늦게 왔었잖아. 그래 내가 고민 이랬는데 야 인턴 일로 와봐 이런 거야. 갑자기 바로. 바로 몰입했네. 아, 바로 바로. 갖고 싶은 선물 몇 가지 한번 말해. 저 에어팟 프로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에어팟을 잘 안 쓰신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요? 네. 아, 저 방금 그 말 했구나. 나 아니야. 너지? 왜요? 아, 그래요? 그 작곡을 요즘에 관심 있어 하잖아요. 아, 그쵸. 아, 근데 네. 헤드폰을 안 끼고 스피커로 빵빵하게 소리를. 네. 우리 방은 좀 힘들어, 사실. 그래, 좀 가까우니까. 아, 왜 안 쓰겠어요?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네. 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등 해결! 와.